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것은 바로 요거 플렉 시뮬레이터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0.19% 일단 스핀 먼저 돌리고 봅지. 바로 가보자. 그냥 요거 방법은 많이 환생을 해서 가봐야겠어. 이전은 계속 그걸로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50QI. 오토마우스는 못 이기지. 요 펫이 4T거든요? 그러면은 그 뜻은 얘 하나 사도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센거 주니까. 아, 맞다. 3매 다시 오우 깜짝이야. 오케이, 50QI 됐으니까 진짜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와, 한 번에 30QI? 대박인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거 캐스트는 어디서 끊은 거더라? 요 아니고 요거는 패시고 이건 텔레포트고 사야 되고 리거드였나? 아, 리거드 마이 빛나는 기회 올라? 아니요. 오늘은 어디서 온 거야? 좋은 거 나올 확률이 없구나. 누구세요? 아, 괜찮아요. 기분은 안 받아도 되니까. 80QI. 다음에 가려면 얼마가 필요했지? 한 번만 보고. 어차피 안될걸 뻔히 알긴 하지만. 24.52TD. TD요? 지금 DD인데? 150. 방법은 그것밖에 없구만. 그냥 리버스를 해서 계속 요 터치수를 올리는 그 방법밖에 없겠어, 나는.
야, 이제 보이는 것도 별로 없네. 근데 이게 심지어 두배한 거란 말이야. 그것밖에 없겠다. 오토 돌리는 수박. 어, 떴다. 생각보다 잘 뜨는데? 얼마냐? 아니, 잠깐만. 이러면 나 이거 왜안 뽑아? 이거 좋은 거 하나만 떠도 되는 거잖아, 어? 나왜안 하고 있었냐? 이거 뽑을 확률 겁나 높은데. 잘은 안 나오는데 좀 하면 나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노가다 하면 되겠는데? 오, 떴다, 하나. 사이클롭스 4. 여기서, 전체 장착. 초보 장착. 요렇게, 오. 아, 250이구나. 하고 계속 잠수. 이거 완전 잠수 게임이구만. 이게 오히려 확률이 낮다. 그건 너무 심했고. 그거는 진짜 초반용? 그런 거 빼고는 쓸모없건 이제 후반 가서 마지막 거 뽑을 때. 와, 뭐냐? 오. 좋은 거, 좋은 거. 어차피 사이클롭스 로봇 네 마리만 있어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업그레이드 또할 수가 있어. 리버스 한번더 해주고. 중간에 잊지 말고 꼭 해줘야겠다. 근데 저렇게 마지막 건 얼마나 좋은 거길래 저런 확률로 돼 있을까? 진짜 저게 무슨 수준이냐면 마지막에 0.0 이제 1000년 지나고 01그 정도로 겁나 길다는 건데. 와, 0.5%짜리를 뽑았네, 또. 250QR. 이러면 얼마? 125K.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왜안 돼? 이렇게 사이클롭스 봇 3마리. 와, 난 2%인데 저 사람은 0.2%. 요즘 뭐가 많이 바뀌었나 봐. 이렇게 또 잠수를 타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또 다음 단계 넘어갈 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녹아다 하는 건가? 라인 거지. 아, 샤이니 나왔는데 쓸모없는데. 차라리 전설에다가 샤이니면 뭐 쓸진 몰라도 그냥 샤이니면은 안 쓰는데 별로. 아무튼 오늘 이렇게 클리커 시뮬레이터 해봤고요. 재밌고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